달이 밝은 걸 보니 하늘도 우리를 돕는가 보군. 이번에 승전을 거두면 전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니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할 것이다. 강동을 청벌하고 전하 통일을 이룩하자. 네? 제 아무리 제갈량이라 해도 무슨 수로 이 조조의 백만 대군을 꺾을 수 있겠는가? 네? 백만 명이나 되는 병사의 생사가 이 작은 궁지에 달려 있다니 정말 우습지 않은가? 에? 자넨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승상, 지금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날 황계가 항복을 하러 오다니 왠지 불길합니다. 혹시 동호의 수군들이 동남풍을 이용할까 염려되옵니다. 설마 황계가 하늘과 약조라도 하고 날 죽이러 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승상,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이 조조군의 궁기가 더 세차게 휘날릴 것이야. 황계 장군, 동호의 수군 규모는 역시 대단하군. 황계 장군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저들을 해치울 수 있었겠나? 이제 하늘이 누구 편인지 잘 봐두게나. 승상,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네 오늘따라 잔소리가 많구만. 황계 장군을 어찌 그리 믿지 못하는 것인가? 응? 배에 군량을 실었다면 선체가 약간 물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허나 배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물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 확신을 하긴 이르지만 동남풍이 부는 것이 불길하니 만일을 대비해 조심하셔야 합니다. 승상. 누가 선복에 서서 저들을 막겠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군기를 이리 주십시오. 군기는 주게! 전장에선 궁기의 위력이 가장 막강하네. 승선께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셨소. 닻을 내시오. 어서 멈추시오. 어서 닻을 내시오. 어서 닻을. 닻을 내시오. 후퇴는 없다! 적을 막아라! 전진한다! 불을 붙여라! 설사선을 불어라! 너무 꽉 묶여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관계냐? 방탄길로 보내주겠다! 주공! 위험합니다! 피하십시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장군님! 장군님! 예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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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어서! 놈들이 몰려옵니다. 후퇴하시죠. 내 군대, 내 백만 대군. 황량군님이시다. 조절해 이놈. 어서 타시죠. 내 귀필코 조절을 내 손으로 없애겠다. 멀리는 못 갔을 겁니다. 장군님을 부탁합니다. 예.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소황이다! 감히 승상을 해야려 해! 가십시오! 제가 막겠습니다! 저쪽에 병사들이 매복되어 있어? 없어. 원래 도독께서는 서성과 정봉을 매복시키려 했으나 계획을 바꿔 제갈령을 죽이려 하시는 바람에 저쪽까지 매복할 틈이 없었어. 차라리 조조 진영에 불을 질러 근거지를 없앱시다. 그렇게 되면 허도로 돌아가도 힘을 못 쓸 것이오. 그럼시다. 갑시다. 예. 여기가 어딘가? 승상. 이곳은 오림의 서쪽 이도의 북쪽입니다. 아직 동호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승상, 어찌... 이 기막힌 지형을 보아라. 날 생포할 수 있는 기막힌 곳이 아니더냐. 어리석은 주위를 생각하니 웃음만 나오는구나. 내가 주위했다면 바로 이곳에 병사들을 매복해 두었을 것이야. 나는 상상 조자룡이다.
조차려. 어딜 도망치려는 게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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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 전엔 수십만 대군을 거느렸거늘 어찌 하룻밤 사이 참...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승상, 조금만 참으십시오. 허도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재기할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힘내십시오, 승상. 마치 한바탕 악몽을 꾼 것 같구나. 마을입니다. 밤새 달려왔으니 쉬어가시죠. 장작을 찾아와서 불을 지펴라! 불! 아닙니다! 불을 지펴 밥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승상! 승상! 정옥은? 승상, 정옥 군사는 심하게 다쳤습니다. 말해라,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옥! 모두들 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나 때문이야. 승상, 어찌? 승상, 왜 또? 처음이 아니시라네. 왜 또 웃으시는지요? 우리가 마치 도관에 든 지 같지 않느냐? 주위보다 영리한 제갈량은 오림의 군사를 매복시켰지. 하지만 내가 마력 전술을 짰다면 이곳에도 군사를 매복해두었을 게야. 이것은 날개가 있어도 도망가지 못할 기막힌 지형이 아니겠느냐? 날개가 있어도 당연히 도망 못 가겠지. 감히 내 말을 따라해. 야, 연인 장비다. 장비.
승산, 두 갈래 길입니다. 큰 길은 평탄하지만 50리 길을 돌아가고 화영도로 연결된 작은 길은 지름길이긴 하지만 험준하여 힘이 들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 병법에는 돌아가는 길은 없다. 작은 길 곳곳에는 연기가 피어나고 있지만 큰 길은 잠잠한 듯합니다. 이번에도 제갈량이 머리를 좀 썼나 보군. 매복 병사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날 속이려 들다니. 내가 그런 얄팍한 농간에 넘어갈 줄 알고. 하늘을 보십시오. 길쪽은 길조야. 화영도만 지나면 바로 우리 땅이지 않은가. 자, 어서 가자. 힙. 승상,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곳은 제갈량이 또 날 위해 준비해 두었군. 그런다고 내가 눈이나 깜짝할 줄 아느냐? 속임수 따위에 넘어가지 않는다. 가자. 예. 승상, 이번엔 또 어째서? 그 제갈량이라는 놈의 행태가 너무나 우습지 않느냐. 힘들게 내 비석을 세우는 시간에 이 좁은 길에 군사 몇십 명만 매복시켰더라면 아주 쉽게 나를 잡아들여 그 비석이 쓸모가 있었을 텐데 말이다. 영민하고 뛰어난 지약가인 줄 알았는데 어리석기 짝이었구나. 나는 관웅장이다. 그동안 잘 지내셨소?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